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신비 아파트 제 1회이자 마지막 회인 구아리 사생대회 예, 발표 날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이게 참여 절차가 조금 귀찮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120분 가량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총 5분을 뽑게 될 건데요, 두 분은 삼행시에서 그리고 나머지 세 분은 예 팬아트에서 뽑게 될 겁니다. 아, 하지만은 팬아트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참가자분들이 적었어요. 경쟁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벤트 당첨자 바로 발표를 해볼 건데, 우선 이렇게 이벤트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런 이벤트는 또 종종 기획을 할 테니까요, 이게 당첨이 안 됐다고 뭐 너무 서운해하거나 마음 아파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내가 휴지 채널 재밌는 이벤트를 참여를 했어, 일단 뭐 좋은 추억 만들어 갔다는 거에 의의를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당첨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행시 부분, 그리고 좀 겹치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예, 구하리, 리,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리본, 리얼, 리온, 예, 요 세 가지 단어가 굉장히 많이 겹치더라고요. 삼행시 내용들은 좀 약간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딱 봤을 때 그냥 제가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당첨자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당첨자 같은 경우는 여자 시청자분이 지원을 해주셨고요. 나이는 14살, 지금 중학교 올라간 지 얼마 안 된 친구네요. 자, 바로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리가 귀신에게 잡혀갔다. 하, 아이고, 아유, 이를 어쩌나. 하하, 리, 리운이랑 강림이가 바로 달려갔다. 이 삼행시를 뽑은 이유, 딱 그 신비아파트 스토리가 좀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예, 그 구하리의 특성을 좀 잘 캐치를 했다는 그런 센스를 발견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아리 같은 경우는 맨날 뭐 귀신한테 잡혀가가지고 강림이가 튀어가지고 귀신 처리하고, 리온이가 와가지고 또 카드 써가지고 잡고, 시즌2인가? 시즌2 두 번째 이야기인가 해서 맨날 뒤치다꺼리만 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솔직히 약간 민폐 캐릭터였어. 그런 부분을 이 구아리 세 글자에 아주 잘 담으신 것 같아서 뽑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당첨자 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여성 시청자분이 지원을 해주셨네요. 15살 중학교 2학년 예, 또 친구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강림이나 예, 리오니의 시점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 구아리, 하, 하고 싶은 말 있어. 있잖아, 리, 리모컨 좀 줄래? 이거 지원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뽑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정말 고민 끝에 뽑은 거니까 여러분들 안 되신 분들도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구아리 팬아트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당선작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뿅! 더호! 강림이 생각 중인 하리. 일단은 팬아트 같은 경우에는 총 9분밖에 지원을 안 해주셔서 예, 3명 중에 1명은 뽑힙니다. 상당히 확률이 높아요. 자, 첫 번째 작품 당선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팬아트 선정한 기준은요, 뭐 예쁘게 그리고 이런 것보다는 본인 스타일대로 그리신 분들을 좀 뽑았습니다. 자, 두 번째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뿅! 하하, 너무 커엽잖아? 하린양이와 그리고 강림양이가 해서 서로 이렇게 같이 노는 모습, 둘이 너무 커엽잖아요. 예, 이번 작품은 굉장히 귀엽게 그려서 예, 뽑게 되었습니다. 선정되신 거 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뽀뽀뽀. 자, 마지막 작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작품은 뭔가 그 작품에서 소울이 느껴져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작품 바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세 번째 작품 뿅! 자! 오! 와! 센즈! 와! 언더테일! 아니 이게 갑자기 왜 나와? 구하리와 센즈가 만났다. 오, 구하리 언더테일 아시는구나. 예, 구하리와 이 센즈의 조합
너무 뜬금없어 뽑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세 번째 당첨자,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또 팬아트 분들 또 열심히 그려주셨는데 다른 작품들도 살펴보시면은 되게 잘 그리셨어요. 다들 다 드리면 좋은데 티켓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 이게 뭐 너무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비 아파트 그림 9알이 고스트 헌터 버전, 휴지님 이벤트 도전 가자! 휴지 채널 구독과 좋아요 샌드박스 모두를 9알이. 이거는 그 저번에 9알이 찾습니다 그 광고에 있었던 한 장면을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그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신비 아파트 완전 매니아신가 보네. 골묘기 따라서 이렇게 그리고 도와줘! 너의 힘이 필요해! 구아리를 찾습니다! 휴지님 짱! 구아리. 자, 첫 번째 뭐 이벤트, 자, 제1회이자 마지막 회 구아리 사생대회, 이렇게 해서 당첨자분들의 작품 소개해드리면서 예, 이렇게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뜨겁게 호응을 해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꿀잼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당첨자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